한 달 뒤, 때이른 추위가 찾아온 초겨울. 새 집에 이삿짐을 들이느라 바쁜 현경 씨. 아, 전세로 살다가 이제 집 사서 이쪽으로 서온 거예요. 앞동으로. 네. 오늘 되게 기분이 좋은 날이네요. 네. 집 사서 온 거 기분 좋죠. 성재 씨와 새로운 가정을 꾸린 지 10년 만에 누리게 된 기쁨이다. 새 집이 궁금해 학교가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집으로 온 홍구. 방이 어떻게 달라졌을지가 제일 궁금했다. 홍구야, 봐봐. 여기 엄마, 이거 봐봐. 너 이렇게 휠쳐 가끔씩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잖아. 어? 이렇게 엄마가, 엄마 없을 때 네가 혼자 들어와서 하잖아. 도우미 선생님하고. 그럴 때 그냥 올라오라고. 받침 안 해도 돼, 이제는. 그리고 이거 봐봐. 이거 마루도 다 홍구 위해서 해놓은 거야. 왜냐하면, 홍구야, 가기도 편하지? 밖에 잘 가지? 그치? 이렇게 해야지 네가 가기도 편해, 홍구야. 그 어때, 홍구야? 괜찮아. 좋아, 어째? 좋아요. 마음에 속도가? 엄마 화장실도 더 좁아진 것 같은데. 화장실 가서 구경해봐봐. 엄마 화장실을 이렇게 딱 발이 딱 두 개가 양쪽에 딱 들어갈 수 있게끔 엄마 해놨어. 홍구 편하게끔 엄마가 해놨거든. 홍구를 위해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썼다. 새 집이라 좋긴 하네요. 엄마 아빠의 배려 가득한 새 집이 홍구 마음에도 쏙 드는 모양이다.